자, 57페이지 16번이요. 함수의 그래프 계산 P에 대해서 OP의 길이는 P의 좌표가 AB일 때 최소값 C를 갖는다. 상수 ABC에 대해서 A제곱, B제곱, C제곱을 구하시오.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. 그치?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가 Y는 2X부터 시작을 해. Y는 2X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y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되고 x에도 마이너스 붙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.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. 이해됐어요? 근데 이게 x 축방향 플러스 이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. 그래서 한 칸, 두 칸, 그래서 여기 1로 가는 거죠. 그지? 그래서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의 값이 나오네. 0 넣으면 안에는 4자다. 그러니까 2가 돼서 마이너스 2 값이 나온다.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. 이렇게. 사실은 네. 좀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다. 아무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OP의 길이는 전 P의 좌표가 A, B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죠. 그러면 OP를 아무거나 찍었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. OP의 길이는 아마 요쯤이 최소값이 나올 것 같아요. 요 길이가. 응? 여기는 2, 여기는 2, 그리고 이건 2보다 점점 좀 커지겠지. 이 길이 이렇게 해보면 P라는 것은 요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,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아마 요 사이에 있을 때가 요 사이에 어느 점이 2보다 좀 작은 값이 나오겠죠.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네, 그럼 최소값을 구해보죠. A, B 우리가 원하는 OP의 길이라는 건 뭐야? A, B를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. A,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A 플러스 4라고 표현할 수 있죠. B 대신에.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OP의 길이라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루트니까 얘를 똑같이 식으로 써주면 a 제곱 얘를 제곱하는 거잖아. 그럼 마이너스랑 루트가 한꺼번에 없어지죠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게 양수값에만 나오는 거야. 그럼 잘 보면 얘가 0과 2 사이에 존재할 것 같으니까 a가 2보다 작으니까 이값 자체가 양수라서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4로 그대로 내준다. 이건 이해 돼요? 마이너스 a 플러스 4 자체가 a가 0에서부터 2 사이잖아. 지금 그래프에서.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도 마이너스 4 플러스 4라면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0보다 큰 거니까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고. 네, 그래서 얘 지금 뭘 가는 거지? 최소값을 구하니까 얘는 2차식이죠.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잖아.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a는 1일 때 3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. 그러니까 OP의 길이는 3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아, 루트를 안 치웠구나.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. 여기다 루트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.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돼요. 루트를 빼먹었다. 3이 아니라 루트 3이네. 루트 3이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ABC를 구하는 거죠. 그럼 A는 1일 때 B는 몇이야? A는 1이고요. B는 여기다 값을 대입하시면 되겠어요.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루트이지. 그래서 1,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OP는 루트 6이 되겠다. 최소값은 C는 루트 6 이렇게 되겠다. 그래서 예제곱, 예제곱, 예제곱 해서 더해야 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9라는 값이 나오네. 아, 나 바본 거 보다. OP가 루트 3이라는 거 C를 루트 6이라고 썼네. 멍청한가? 그러니까 루트 3이네. 그래서 여기 3이네. 6! 그지?